엘리트가 많이 나오네. 그렇지, 볼범트럼 두 배 볼범트럼 캐리해. 너밖에 없다. 너가 캐리해야 돼. 와 얘? 얘 뭐예요? 아 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미입니다. 오늘 게임은 베를린. 자, 오늘은 구적 크루시볼 12단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하면 저기에 무작위 디버프를 적용하고요, 폭탄이 랑 이제 빨간 폭탄의 피해량이 줄어든다. 그럼 가보자. Let's do it. 자,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효자손 투사체 공격이 수평으로 나가는데, 이제 받는 투사체 공격으로부터 받는 데미지도 1.5배 증가. 재장전할 때마다 페그보드를 새로 고침합니다. 재장전할 때마다 체력을 6 회복합니다. 요거는 새로 고침 방패 갑시다. 페그보드 새로 고침 하는 거 재장전하면은 요것도 좋지. 자, 일단은 돈을 좀 모아 주십시다. 네, 여기서 25원 모아보고. 독갓? 악용구, 치명타로 받는 추가 피해 스택당 10% 증가. 여기? 이거 날려주고. 일단은 데미지가 너무 약한데? 그래도 돈은 다 먹었다. 나이스, 폭탄까지? 이제 폭탄 데미지가 감소해가지고. 렛츠 컷. 자, 탱탱볼 1000만번구 감염성 독침. 저번에 이제 탱탱볼 썼는데 되게 사기였죠? 오늘은 독으로 가볼까? 감염성 독침? 아, 네, 가마오를 먹고 싶은데. 잠깐만, 맵을 보고. 여기 엘리트에 여기 상자. 근데 가치는 못 먹네? 엘리트 상자? 이번엔 엘리트로 합시다. 아니면 여기서 상자 먹고 엘리트에서, 아니 물음표에서 엘리트 노려볼까? 이거 상자로 가자. 이거는 회피기동거 업그레이드 하고요, 우측으로 합니다. 오케이, 회피 나이스. 엘리트 상자 버리기 나이스. 구려고 바로 버려. 좋아요. 얘는 오른쪽으로 가고. 유물 선택지가 늘어난다. 여기서 물음표에서 엘리트가 떠줘야 되는데. 아, 까비. 일단 일반 전투인데 그래도 돈을 챙기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자, 여기 싹 먹고. 나이스 갓. 새로 고침 맞춰주고. 자, 새로 고침하면 페그보드 새로 고침. 아예 재장전하면 요게 또 은근 좋아. 열로?
데미지가 쉽지 않은데요. 자, 여기 가고. 아이, 반갑습니다. 갓! 새로 고침 맞추고, 그렇지. 그래도 피가 달진 않아. 피 88? 이 정도면 충분하지. 갓! 정밀의 영향을 두 배로 받습니다. 악화, 충돌한 적의 디버프 1 증가. 일단은 회피 기동과 업그레이드 합시다. 자, 엘리트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요. 아무데나? 어? 엘리트? 나이스! 요거거든. 이러면 이제 여기서 상자 먹은 게 이득이지. 다행이네요. 자, 이거 여기 던지고. 크리티컬! 까비! 보기 좋습니다. 무작위 디버프. 떨어지면서 크리티컬? 아, 근데 이건 맞추기 힘드나? 해피 22. 새로 친 맞추고요. 여기? 어, 잠깐만. 너무 가까운데요? 자, 떨어지면서 크리 맞춰주면 좋습니다. 아! 아, 이걸? 자, 맞춰주고. 오케이, 오케이. 이번에 죽이겠다. 나이스 컷. 깔끔하게 결리어. 좋습니다. 일단은 딱히 갈 건 없는데요. 체력 회복이나 할까? 유물을 좀 기대해 봐야겠네. 와, 유물 맛있긴 한데? 일단 노가다 몬스테라 미니언이 아닌 적을 처치할 때마다 최대 체력 1을 얻습니다. 지금 먹는 거면 굉장히 빠른데요. 근데 여기서 그래도 엘리트를 노려봅시다. 물음표로 가서. 아, 이러면 돌멩이 하나 제거하자. 아, 오케이. 업그레이드. 자, 이거는 왼, 아니 엘리트로 가야죠. 펫볼에 1, 2 추가? 아, 이런 거 너무 별론데? 펫볼 어차피 다 버릴 거라. 자, 엘리트. 슬라임 트리. 이제 슬라임을 계속 소환하는데요. 폭탄 맞춰주고. 폭탄 한 번에 3개 터뜨린 건 별로 안 좋은데? 악용구 좋습니다. 크리 데미지 60% 증가. 크리티컬 맞춰주고. 폭탄 나이스. 하나 더? 그렇지, 좋다. 상대 체력이 좀 높긴 한데. 나이스 컷. 오케이, 이거 폭탄 터트려서 죽입시다. 여기 맞춰주고. 자, 깔끔하게 클리어. 업그레이드 할 거 없고. 아직 뭐 딱히 뭐 뭘 갈 게 없네. 투사체 공격으로 치명타가 발동할 때마다 적을 추가로 관통합니다. 적의 모든 피해 저항이 약점이 됩니다. 치명타 활성화될 때 10환각. 오거 갑시다. 관통 하나 챙겨주자. 오거가 이제 그
프라임막대 상용화 아닌가. 프라임막대가 이제 소수로 바뀌어가지고. 자, 돈 다 먹어주면서 이제 내려갑시다. 여기서 엘리트 하나 더? 일단 상자로 갈 거고 펫볼 버려. 자, 왼쪽으로 갑니다. 번개만 아니면 돼. 오케이, 전투 나쁘지 않아. 벌써 구슬 3개밖에 없네? 나이스 갓. 장전하면서 팩코드 새로 고침해주고. 나이스 컷. 네, 참고로 투사체 공격만 관통에 적용되기 때문에 요런 뭐랄까 특수공격, 타겟공격은 적용 안됩니다. 나이스 컷. 체력 점점 늘어나는 중. 서브세티볼 크리티컬 발동할 때마다 악용구 발동. 한번 발동되면 이악용구. 서브세티볼 약간 애매한데요. 일단 상자를 가보자. 애매하네. 지금 유물들이 좀 중립 유물들이 많이 나온다. 근접 공격 당할 때 실명 15를 적용합니다. 이거 좋다. 요거 이제 슬라임 한테 절대 안 죽겠는데요? 실명 적용하니까. 자, 첫 번째 보스 슬라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가다 몬스테라가 먼저 뜬 게 좋은데. 좋아요. 크리티컬. 그렇지. 219댐 나이스. 아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도 즐거운 추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케이, 그냥 잡죠? 나이스 갓. 깔끔하게 끌리어. 근데 아직 덱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야. 아, 무슨 덱까지? 일단 보스 유물 한번 봐보고. 모든 팩의 견고 2배골 탐욕지팡이 돈이 2배가 된다. 하지만 비싸진다. 상점 가격도 구매 가격도 비싸진다. 새로 고침 되지 않는 한 3개의 패기를 충돌할 때마다 폭발적으로 힘이 튄다. 와, 다 애매한데? 아, 이게 견고라도? 견고! 오랜만에 아낌없이 준 선물. 아, 근데 견고가 트롤이 될 수도 있는데 살짝 애매하네요. 가운데 상자 있고. 여기서는 엘리트 가자. 잠깐만. 아, 엘리트 되려나? 일단 구슬 뜨는 거 보고 정해야 할 듯. 아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도 즐거운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가고.
체력 많은 얘 공격하자. 폭탄? 그렇지, 깟. 어, 안에 들어왔다. 폭탄 터뜨리자 하나. 나이스. 크리를 맞추면 더 좋았는데. 이렇다 할 구슬이 없어서 잘 죽이질 못하네. 근데 회피는 잘 쏴가지고 상대도 저를 때리질 못하네요. 서로 그냥 용호상박이네. 나이스 갓. 야, 탱탱볼 계속 나온다. 근데 진짜 먹을 게 없는데? 이거는 엘리트 좀 힘들 듯? 그냥 왼쪽 갑시다. 이거 그냥 지금 업그레이드 합시다. 올프럽하고 구슬이 없어서 펫볼이라도 업그레이드 하고 가자. 펫볼 데미지 5에서 9. 크리 맞추면 나름 센데. 아, 너무 아픈데요. 경고가 트롤이 되나? 크리! 그렇지. 됐다. 사삭. 이제 크릴을 맞추면 관통이 추가되니까. 나이스 컷. 데미지는 펫볼이 더 세네. 아, 이거 빙글기타로도 가야겠는데? 적 뒤에서 발사되고 악영구 적용하고 하나를 관통한다. 이거라도 가야겠는데? 보스 누구죠? 아, 보스 하필 화가다. 이거라도 갑시다. 회복하고 오른쪽으로 갑니다. 아이, 반갑습니다. 최대 체력 회복하는 앤데 이거 하나 가자. 다섯 개 충돌할 때마다 선택한 적에게서 1 체력을 흡혈한다. 지금 노가다 몬스테라로 체력 계속 늘어나니까. 첫 번째 치명적인 피해를 무시합니다. 와, 근데 유물이 너무 잡탕으로 뜨는데? 약간 좀... 오! 이거라도? 자, 가운데 한번 노려보고요. 가운데 노리면 20원이었나? 그렇지, 오른쪽 갔어야 되는데. 이동할 때 폭탄이 5골드 준다. 자, 왼쪽 갑니다. 약간 유물이 너무 그 공용으로 뜬다. 던전 주사위. 구슬의 피해와 치명타가 마이너스 3 플러스 3 무작위로 정해진다. 라인더 던전 이제 콜라보 유물인데 그냥 나름 쓸만합니다. 구슬 업그레이드 하기. 볼범 트럼 업그레이드 합니다. 두번 충돌할 때마다 황금슬 내고 1골드 추가. 요게 이제 팩 업그레이드랑 잘 어울리는데. 지금 그런 유물 없고. 자, 엘리트, 벽 엘리트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릴 데미지가 12라 크릴만 맞추면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여기! 크릴만! 아, 까비. 그러니까 여기다 넣어야겠다. 어, 여기 넣고. 이거 안 되나요? 그렇지, 디오프 싸니까.
여기. 그리. 와, 늦었나? 볼범트럼 데미지 3, 2. 좋아요. 근데 일반 공격이 더 세네. 자, 크리티컬 기다렸다가. 이쯤? 폭탄? 견고여서 벽을 잘 못 뚫는다. 이건 맞춰야 된다. 아! 잠깐만, 5에서 6? 아, 아, 던전 주사위 때문에 지금 랜덤이구나, 데미지. 아, 요거는. 새로운 침이라도 맞추자. 아! 그래도 데미지 나쁘지 않아. 315 좋아요. 아, 볼번트론 데미지 0 됐지만 돈을 얻어야 되니까 돈 먹어주고. 여기 회피 좋구요. 자, 요번에 끝냅니다. 나이스 컷. 오케이, 깔끔하게 클리어. 볼범트럼 풀업 하고. 아, 정밀리아도 갈까? 피해 보. 폭탄이 적들에게 피해를 입힐 때 감염 효과를 함께 입힙니다. 크리티컬 활성화되면 페그보다 새로 고침. 요거 나쁘지 않다. 강력한 물약. 아, 뭔가 지금 덱이 정해진 게 없어서. 그래, 엘리트 한 마리 더 잡자. 요리사의 정체 폭로하기. 잘 요게 나은데요. 노가다 몬스터라도 생각하면은. 자, 얘부터 죽이. 힐러부터 죽이고. 나이스 갓. 요건 이제 뒤에서 날라오는데 250이 돼야 죽이는데. 아, 까비. 딱 한 팅만 더 맞았어도 잡았는데. 제가 크리를 맞추면 치명타 생기거든요? 아니, 관통이 생기거든요? 그렇지, 치명타 나이스. 나이스 컷. 세긴 해. 요거는 그냥 던지고. 요것도 그냥 던지고. 와, 볼범트럼이 좋긴 해요, 진짜. 얘 많이 좋긴 해. 어어어. 영구는 좀. 28? 이거는 그냥 요걸로 던지자. 일반 데미지 센 걸로. 크리 못 맞출 것 같다. 나이스 컷. 나이스 풀피. 깔끔하게 클리어. 님볼 저번에 써봤는데 악용구로 갈까? 뭔가 지금 악용구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자, 크리티컬 맞추면 이 악용구 발동합니다. 악용구는 이제 스택당 크리 데미지가 10% 증가하는데 요걸로 합시다. 모든 공격의 적들에게 투명성, 치명타가 활성화될 때 모든 피해를, 아니 피해를 모든 적에게 입힙니다. 크리 피해를. 자, 두 번째 보스 확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스 화가. 일단은 치명타 데미지가 세니까
치명타 쪽으로 가고. 못 맞추나요? 와 이게 안 돼? 이건 아쉬운데? 얘도 악연구 적용하고. 이제 얘는 크리를 맞춰야. 아 일단 돌멩이 던지자. 세니까 돌멩이. 이제 섭세티골은 크리티컬 맞춰야 되는데 경고 때문에 맞추기 살짝 힘드네. 어? 이건 맞춤하다. 여기? 아 까비. 요건 아쉽다. 00 00이니까 그냥 새로침이랑 돈 먹고. 자 그냥 던지고요. 크리티컬 맞추는 게 굉장히 힘드네요. 오케이 독삼. 회피도 쌓아보고. 오케이 오케이 이건 새로 고침 맞추러 가자. 힘들다. 그렇지 새로 고침 맞추고 공격을 시작했는데요. 크리티컬? 까비. 이건 근데 일단은 흡수를 끝내긴 해야 돼. 그렇지. 크리티컬 맞춰서 악연구 적용. 폭탄. 나이스. 어차피 악몽의 아 명계죽에 있어서 복은 별로 안 아프고. 크리티컬 나이스. 긴 싸움이 될 것 같네요. 상대가 저를 죽이지 못하는데 나도 상대를 잘 죽이지 못한다. 이게 데미지가 약하니까. 특히 크리티컬 맞추는 게 너무 힘드네. 이거는 그냥 크리티컬 포기하자. 자 이거 이런 건 맞춰줘야지. 또 8 데미지라 맞출 때 맞출 수 있을 때 맞추면 좋습니다. 악용구도 있어가지고. 와 근데 크리티컬 위치 얇긴 하다. 저런 데 나오면 맞추기 힘든데. 자 여기 가고 어? 은근 아픈데? 아 그림 처리해야겠다 이거. 잠깐만 가운데 조준하고 크리티컬 나이스. 이것도 크리 맞춰주고. 이거는 악연구를 적용합시다. 자 싹 잡고 피해 복잡. 죽을 뻔했네. 와 쉽지 않아요. 야 이 신규 보스들이 진짜 참. 래쉬랑 그 요 화가는 나중에 추가된 보스들인데
얘네 참 귀찮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리 못 맞추나? 아 이건 그냥 화가 죽이자. 그래 못 맞추나? 어라? 잠깐만 위험한데? 이거 안 돼요? 크리가 좀 위에 떠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아 그렇지 이러면 그냥 잡을 것 같은데? 그냥까진 아니고 아이 감사합니다. 이쯤? 오케이 418 남은 체력 1000. 아니 발악이 너무 심하네요. 농담 아니라 이건 악영구 때문에 웬만하면은 치명타를 맞추면 좋은데 미치겠네. 여기 던져주고 피읍쫙. 에이님 슈퍼채팅 5,000원 감사합니다. 더민님 뜨는 거보다 내가 먼저 늙어죽겠어요. 아니 저도요. 아니 이게 지금 덱이 맞춰진 게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긴 해요 진짜. 아이고 에이님 5,000원 감사합니다. 아 오이시 아이 감사합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진짜 미치겠네요. 얘를 좀 귀찮게 만들긴 했어. 아 어라? 저 죽어요? 크리티컬 맞추면 이기는데 이거 크리티컬 맞추면? 또! 와 맞췄으면 이겼는데 하지만 나이스! 컷! 마지막에 회피가 떠주면서 역전승 딱댐. 요건 노렸습니다. 딱댐으로 해서 잡으려고. 혹시 이거 터졌구나. 찢어진 밀 받는 모든 피해 절반으로 감소. 나이스. 네, 딱댐으로 잡으려고. 이거 그 뭐냐 미래까지 예측하신 분들은 느꼈을 거야. 아 김덤이 얘가 딱댐으로 잡으려고 일부러 이렇게 하는구나.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딱댐으로 잡으려고 공명한다고 가자. 관통 하나 챙기고 메아리 100. 신재임님 슈퍼채팅 3,000원 감사합니다. 아니 이양 물고 잡네요라뇨. 그럼 죽어? 어? 아니 이겨야죠. 좀 보물 찾아 떠나야지. 그럼 죽어? 아 신재임님 3,000원 감사합니다. 아 오이시 아이 감사합니다. 자 요거는 어? 받는 모든 피해 절반 감소라 그냥 폭탄으로 가버려. 빨간 폭탄으로 바꿔. 페글렌 장로만 아니면 돼. 딱댐 팩트 딱댐 아니고 271 들어감. 그래요? 아이씨 빨간 약. 아이 말 안 했으면 그냥 딱댐으로 가는 건데 뭔. 아 그런건 이제 좀 자제 부탁드립니다. 긴말로 말씀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이 몰랐는데 행복한 꿈 꿀 수 있었는데 괜히 씨. 자 일단 이 뭐야 정신 깨기에 이만한 게임이 없어요 확실히. 일단 요게 페글린으로 정신 좀 깼다가 오늘 또 신작 게임 하나 할 건데
근데 새로 고침 위치 얄궂긴 하다. 윙. 자, 메아리 데미지 3. 아, 못 죽여요? 새로 침 맞춰주고. 그렇지, 새로 침 맞춰도 쉴드가 새로 침 된다. 아, 크리티컬 맞춰도. 이거는 그냥 아무렇게 던지고. 나이스 갓. 요거는 그냥 먹을 게 없다. 그냥 내려갑니다. 아니 근데 유물이 너무 잡탕이다. 크리티컬 데미지 1 증가. 이렇게 다이소로 뜰 수가 있나?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는데. 칩도 멀티볼 없어서 좀 애매하고. 아! 아 있긴 하네. 볼범 트럼. 오, 한 번에? 에라이. 볼범 트럼 캐리 가자. 아, 견고여서 완전 랜덤입니다. 아, 엘리트. 어, 오케이, 엘리트. 엘리트 잡아야지. 사실 열로 내려가려 했는데 여기서 엘리트 떠줘서 다행이다. 자, 요거는 그냥 던지고요. 이쯤? 0.5배? 일단 2배 노려볼까? 공명한다고 데미지 224 플러스 요거죠. 자, 컷. 깔끔하게 끌리. 깔끔하게 끌리요. 나이스 컷. 자, 먹을 거 없고요. 치명타가 3번 발동될 때마다 정밀을 얻습니다. 25% 미만일 경우 공격이 2배 피해. 피해를 입으면 받은 피해 7배를 모든 적에게 입힙니다. 드래곤이네. 보스는 또 맛있네. 떴네. 이거는 그냥 마올리꽃 가자. 지금 그냥 덱이 약간 좀 애매한 덱이라 뭘 먹든 맛이 없을 수밖에 없다. 그냥 다 별로네. 이럴 거면 그냥 힘의 장갑 뜨지. 진짜로. 유물? 어, 엘리트가 많이 나오네. 그렇지, 볼범 트럼. 2배. 볼범 트럼 캐리해. 너밖에 없다. 너가 캐리해야 돼. 와, 얘? 얘 뭐예요? 아, 얘? 잠깐만요. 데미지가 몇이에요? 방금 무슨 데미지였지? 얘? 뭐였지? 단위가 몇이었지 방금? 2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공 따르르 붙은 다음에 또 뭐 24였던 것 같아. 아예 발라트로야 이거? 아, 이게 볼범 트롤의 멀티볼이 많이 소환되다 보니까 나도 발라트로 하는 줄. 요거는 제가 그 영상 편집할 때 멈춰서 봐봐야겠다. 나 궁금하네. 데미지 몇인지. 자, 새로 침 맞춰주고요.
컷. 크리 까비. 데미지 굉장히 약합니다. 볼번 트럼을 컷. 오, 정신을 확 깨는데. 갓. 덱 정했다. 볼범트론 덱입니다. 새로 고친 맞추면 주변 패거 활성화. 자, 왼쪽으로 하고요. 볼범트론은 사기가 맞다. 구슬 복제하기. 볼범트론 복제합니다. 볼범트론이 근데 데미지가 원래 없는데 던전 주사위 때문에 데미지가 생긴 겁니다. 이거 아니면 이제 강 약간 패그 업그레이드로 데미지를 넣어줄 수 있는데. 어? 볼범 트럼 서브세티 볼. 아, 아쉬운걸? 이거 왼쪽으로 하고요. 어? 아, 오케이, 상관없어. 환각으로 공격 피할 때마다 정밀을 얻습니다. 아, 이제 또 마지막 오니까 슬슬 좀 나아주긴 하네. 자, 볼범 트럼 치명타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갓. 어어, 뭐야? 어? 0.5에 많이 들어왔구나. 열로. 하지만 여기는 0.5배가 없어요. 갓. 깔끔하게 열리요. 엘리트 잡고. 엘리트 한 방에 잡자. 아, 또 얘야? 얘가 진짜 엘리트 중에 제일 귀찮은. 오케이, 악용구 5 적용하고. 대강 맞춰주고요. 완전 다이인더 던전에 칩에다가. 어? 진짜 발라트로 되기네 이거. 384. 그렇지. 핫 쓴 못했고. 나이스 컷. 개혹하고. 적에게 부정적인 상태 적용 1 증가. 4번 발사할 때마다 멀티볼 1. 좋았다. 자, 상점 가고요. 체력을 입는 환각. 그냥 벽과의 충돌이 피해량 기여. 이거밖에 먹을 게 없다. 돌멩이 좀 제거해주고 다른 거 안 먹어도 됩니다. 자, 요거 그냥 던지고. 근데 버리자. 볼범 트럼으로 던지자. 회피만 쌓아주고. 자, 볼범 트럼 까보자. Let's go do it. 0.5배 아닌데? 이거지. 페글린에서도 발라트로의 데미지를 느낄 수 있는. 아, 근데 가운데 0.5배 이거는 어쩔 수 없네. 여기를 뚫을 수 있나? 아, 요거는 좀 아쉽긴 한데. 일단 폭탄을 먹어놨으니까. 어? 잠깐만, 멀티볼 이거 충전하고 가자. 한번
충전하고 갈게요. 한 이쯤? 안 죽을 정도로 때려야 되는데. 아, 죽었네. 오케이, 오케이. 다음에 또 전투라면? 아, 까비. 요 그냥 최대 체력 줄어들고. 아, 그냥 체력? 자, 마지막 보스 드래곤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한 번만 더 던지면 그거라 한 번만 더 던지면 멀티볼이라 여기서 그냥 악용구만 쌓아볼게요. 자, 상대 체력 17,000 거의 18,000. 그리고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여기가 0.5배 같고 이거 1배인가? 여기 2배, 1배, 여기가 2배네. 첫 번째랑 세 번째가 2배네요. 자, 볼범 트럼으로 까보자. Let's do it! 2배 들어가! 아, 2배 아니네? 어, 컷? 옆에 네 번째가 2배였구나. 자, 한 방에, 아, 두 방이죠. 두 방에 클리어. 볼범 트럼으로 한 방인데, 자, 한 번에 끝났네요. 자, 요렇게 구적으로 클리어 해봤고, 약간 좀 엄청 맛있는 덱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칩이랑 볼범 트럼이랑 이 뭐냐 던전 다이스를 이용한 완전 발라트로 덱 한번 해봤네요. 아까 데미지가 진짜 미쳤었는데, 한번 다시 보기로 한번 봐봐야겠네요. 어, 아, 준필 써있네. 10, 100, 1000, 1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억 4000만, 1억 4300만. 와. 1억 4300만 넣었다네요. 와, 미쳤네요. 예. 요거지. 재밌다. 그럼 안. 유바.